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글로벌 경전 투기의 표준이 되고 있는 FA50의 몸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FA50을 도입한 폴란드의 초특급 배송을 완료하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방산업계를 감동시킨 건 물론 이번에는 신무장 통합 소식이 전해지며 FA50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국가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건데요. 해당 소식에 유럽은 물론 중동까지 난리가 난 상황으로 중앙아시아까지 FA50 물량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데 영향력을 무한 확장 중인 FA5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SNS를 통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의 마지막 주문 물량을 인도받았다고 공개하면서 해당 소식을 알게 된 유럽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해 7월 처음으로 FA50 빌 2호기를 인도받기 시작한 폴란드가 불과 5개월 만에 12대 모두를 초특급으로 공급받으면서 한국 방산의 빠른 배송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에서 FA50에 대한 분석기사를 보도하며 FA50의 블록 20 버전을 미리 조명하며 벅찬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펜스24는 카이는 FA50을 에임120 밤남 레이더 유도미사일로 무장해 제공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투기로 만들 계획이라며 독일과 스웨덴이 합작한 타우러스 KEPD 350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노르웨이산 대함미사일 NSM과 통합시킬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폴란드는 벌써부터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며 궁극적으로는 FA50이 F-16 같은 다목적 경전투기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전망과 반응이 이상하지 않은 게 실제로 최근 카이가 미사일 전문 제조기업인 MBDA와 MOU를 체결하면서 카이가 생산하는 FA50에 MBDA의 무기가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MBDA의 CEO는 세계 최고의 무기기술과 카이의 입증된 항공기와의 결합은 전 세계 방산업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방산 수출 시장에서 다양한 무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MBDA와의 협력을 통해 FA50의 무장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우리의 잠재 수출 시장을 공략하는 데 킥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동과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린 한국이 이 기세를 몰아 중앙아시아의 교두보를 쌓을 기회가 엿보인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다름 아닌 FA50을 구매할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FA50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프랑스 일간지 라트리뷴에 따르면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미그 29 38대, 수호위 27 25대, 수호위 25 2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종은 구소련 시절 도입한 거라 현대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은 공군의 현대화에 강한 니즈가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프랑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라팔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FA50에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도입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부터 대규모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선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었는데요. 실제로 이 시기 에어버스에서 군용 헬리콥터와 C-295 수송기를 도입했고 중국에서 HQ-9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2015년엔 미국에서 퇴역한 장갑 차량 300여 대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T-50 훈련기 12대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T-50에 미국 기업이 생산한 장비가 탑재됐기 때문에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해당 기술이 러시아나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과거 한 차례 한국산 경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려 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번엔 FA-50이 수출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우즈베키스탄이 서방제 항공기로 기종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라팔과 함께 운용할 다목적 전투기로 FA-50을 단독으로 점치 거둔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대규모 수주를 기대해도 좋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앞서 8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양국의 국방 무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과 만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도 카이의 FA-50 대규모 도입 가능성과 더불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점쳐졌었습니다. 실제로 쿠르바노프 국방장관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이로서는 이번이 과거 고등훈련기 T-50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신형 군용기 입찰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자존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서 우즈베키스탄이 FA-50을 도입할 경우 성능 개량 모델인 블록 20을 최대 60대가량 드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카이는 FA-50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재도전에 나서고 있는 셈으로 한국 방산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진 만큼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FA-50에 대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성능이면서도 저비용의 동급 최강 다목적 경전투기로 평가하고 있는 등 주목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더구나 FA-50의 경우 우리 공군은 물론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전 세계 각국이 구매하면서 우수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라 따지고 보면 아쉬운 건 우즈베키스탄일 듯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카이는 이집트 방산 전시회 에덱스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는 데 고삐를 죄는 등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무한 확장 중인데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지난 4일에서 7일까지 열린 이집트 방산 전시회 에덱스에 참가해 새로운 방산 시장을 여는 데 물꼬를 텄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에덱스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정부와 군, 방산업계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번에 카이는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 기종인 FA-50을 필두로 KF-21AAV 등 카이의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이는 수리온과 LAH의 미래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모델을 선보이며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 중 FA-50에 대한 관심이 유독 남달랐는데 카이는 이집트를 비롯해 중동 및 아프리카 고위 정부 관계자, 육해공군 수뇌부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며 교육훈련에도 최적화돼 있어 유력 후보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대규모 잠재 소요가 있는 지역인데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이라 놓쳐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집트에서도 FA-50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로 작년 8월 진행된 피라미드 에어쇼에선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면서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까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면 FA-50을 비롯해 한국 항공기가 진짜 글로벌 표준으로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2014년 배치된 첫 국산 전투기 FA-50의 국산화율은 60%로 KF-21 기술 수준이 FA-50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항공기 개발 기술이 이제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분야, 엔진만큼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에 있어서 엔진은 그야말로 핵심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기술이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술 이전은 사실상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기술 이전이 물거품됐고 결국 우리가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류영관 부사장은 엔진 기술은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술 이전이 쉽지 않다며 특히나 항공엔진 기술은 꿈이 기술로 불리울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이 집중돼 있기에 우리가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엔진을 수입해 사용하게 된다면 외국에 종속될 여지가 있고 선진국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이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엔진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한국산 엔진이 개발된다면 그동안 첨단 엔진이 없어 외국에 내야 했던 많은 비용을 모두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무기를 공여받았던 방산 약소국가에서 이제 세계 방산업계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으로도 발전하며 한국만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항공기 엔진 국산화라는 꿈의 이야기도 한국이라면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다섯 곳도 채 안 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우주산업 강국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원대한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